언제 삶이 위기하는 적 있었던가? 이기철. 언제 삶이 위기하는 적 있었던가?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 뿐이다. 돌의 냉혹, 바람의 칼날,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. 설탕 한 숟갈의 해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. 슬픔이 언제 신음소리를 낸 적 있었던가?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? 목조 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.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.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. 이것은 결코 수식이 아니니 고통이 끼니라고 말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. 누군들 근심의 힘으로 밥 먹고 수심의 디딤돌을 딛고 생을 건너간다. 아무도 보료 위에 누워 위기를 말하지 말라. 위기의 살만이 꽃피는 삶이므로.